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KBO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307분간의 정말 드라마였습니다. 예. SK와 이번스와 두산 베어스 무려 13회까지 가는 연장 끝에 마지막 우승컵을 들어올린 팀은 SK와 이번스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방을 완성시킨 주인공은 한동민 선수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의 주인공이기도 한 한동민 선수. 오늘 뉴스쇼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한동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K 와이버스 그라 한동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약간 진정이 되셨어요? 뭐 우승을 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네, 아직까지 좀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생애 첫 가을 야구에서 네.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네. 그 드라마의 마지막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고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뭐 플레이오프 때 제가 이제 5타전에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를 이제 결의를 했잖아요. 예예. 예. 거기서 제 운을 다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한국 시리즈도 제가 부진을 했어요. 예. 예. 네, 근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결정적인 홈런을 치려고 그 전에 좀 부진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운 거예요. 눈물을 그냥 왈칵 쏟던데. 우승을 이제 확정을 짓는 순간 이제 뛰어가면서는 예. 눈물이 이제 계속 났고. 뭐 MVP 뭐 이제 시상을 할 때 저는 그때는 제가 울지 않았고요. 아, 그때 아닙니까? 그 동료들이 3패를 너무 들이부어가지고. 예, 예. 제 눈에 이제 계속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예. 눈물을 뭐 훔치는 것처럼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눈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샴페인 물이었군요, 샴페인 물. 네, 샴페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야, 아니 진짜 이번 네. 경기는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9회 말 4-4이길래 뭐 10회쯤 끝나겠지 했더니 10회 4-4, 11회, 12회 계속 가도 승부가 안 나다가 이제 13회까지 가서 한동민 선수 차례가 된 건데 네. 아, 그 정도 되면은 진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떨리고 긴장돼서. 그 태정 선수가 이제 극적인 홈런을 쳐서 동점으로 연장을 치르게 되었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누군가 좀 쳐줬으면 좋겠다. 제가 칠 기미는 솔직히 안 보였거든요. 네, 그 과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긴장도 긴장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그냥 공 세 개 휘두르고 나오자 자신 있게 부위 없는 스윙을 하고 나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타석에 있었는데 예. 그냥 공이 날아가는데 이러더니 공이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좀 정확하게 맞으면 이게 손에 감이 없어요. 오히려. 근데 약간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다시 보기로 봤는데 공이 생각보다 좀 멀리 날아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방으로 끝내고 MVP가 됐는데, 네. 보니까 그 김태훈 네. 선수하고 3표 차이로 MVP 되셨더라고요. 네. 태훈이가 그래서 저 앞에서 이제 MVP 언급을 하지 말라고 계속 했고요. 네. 자랑하지 말라고, 배 아프다고. 네. 네. 자기가, MVP를 받아서 나오는 그 자동차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까 했는데, 형 때문에 다 날아갔다, 이런 네, 말을 했고요. 두 분이 친하니까 이제 그런 농담도 가능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왜 홈런을 쳐가지고 상을 뺏어가냐, 삼루타나 칠 것이지,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 그런 얘기 하면서도 팀 우승에서 뭐 너무 좋아하죠. 우리 김태훈 선수. 네. 잘했습니다. 네. 한동민 선수 너무 잘했고, 김태훈 선수 너무 잘했고. 네. 사실은 작년 시즌 막판에 발목인데 파열되는 꽤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잖아요. 네. 지금은 완쾌가 된 겁니까? 몇 년 정도의 후유증을 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사실 올 시즌 초반까지는 슬럼프 같았어요. 네. 사실은 운동선수가 한번 그런 슬럼프에 빠지면 그걸 극복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냥
진짜 막막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내려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반 이상으로 내려놨던 것 같고 그냥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에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냥 마음을 비웠는데 조금씩 야금야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어느새 그리고 저희 뭐 팀 뭐 트레이너 코치님 분들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슬럼프 극복하고 극적인 정말 한국 야구사에 남을 만한 한 방을 쳐낸 한동민 선수. 지난해보다 연봉이 네. 114%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는 통보받는 식의 연봉 인상이었는데 올해는 좀 이 협상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좀 오르기를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이 저를 좋게 대우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아.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적극 협상 나서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쁘게 봐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일단 한번 제가 뭐 공격 아닌 공격을 했고 일단 방어를 태세로 다시 침착하게 기다리는 입장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침착하게 알아서 네. 잘 해주시겠죠. 이게 제일 무서운 네. 말이에요. 네. 아,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근데 그럼 네. 이제 신혼인데 시즌을 이렇게 멋지게 끝내고 났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내하고. 와이프가 지금 이제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막 조금 이제 우승한 뒤로 좀 아직까지 스케줄이 있어서 모든 걸 끝내놓고 이제 와이프랑 좀 뭐 여행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아유 축하드려요 아기 예 감사합니다 뭐 네. 겹경사네요 현동민 선수 이제 40 홈런 돌파죠 네 예 목표 홈런 개수 있습니까 그 기록에 대한 수치는 제가 정하지 않고요 한 개씩 늘려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고요 예 조금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 우리 현동민 예. 선수가 어떤 기질을 가진 선수구나가 느껴지네요. 차분하고 예, 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선수 이런 네. 느낌을 받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네. 쭉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이 뱃속에 아기에게 한마디. 언제 태어나요? 일단 예정일은 내년 1월 말이고요. 아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일단 네. 지금 잘 건강히 잘 있습니다. 태명은 뭡니까? 칸주라고 제가 별명이 동민이 칸이거든요. 동민이 칸이죠, 예. 네, 그래서 동민이 칸 주니어로 그냥 줄임말로 해서 예. 그냥 칸주 이렇게. 칸주 예뻐요. 네. 자 마지막 한마디. 칸주야, 엄마 뱃속에서 지금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세상에 나오면 아빠가 정말 잘해줄 테니까 칸주 조금만 더 힘내 그리고. 나와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아유, 올해 참 잘하셨고요. 네. 아기 탄생도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는 네.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SK 와이번스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의 마지막 그 한 방을 일궈낸 주역 MVP 한동민 선수였습니다.